tomorrow. There's a new day to wash away the pain. "안녕하세요. 픽처북 콜라주의 진입니다. 혹시 남들 모르게 감추고 싶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실까요? 저는 10대, 20대 때 다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참 심했던 과거가 있어요. 당시에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려고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30대 중반이 된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해야 되는 일과 잘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만족감도 높아지고 남들의 시선을 좀 덜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과거의 저처럼 다리에 콤플렉스가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Bob the Artist by Marion Duchars. 이 책은 Marion Duchars가 글과 그림 모두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나보다 멋진 새 있어? 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출간되었어요. 3살부터 5살까지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간결한 그림과 대사이지만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력이 좋은 책이랍니다. What a beautiful day for a walk on my fine legs. 책은 산책을 나가는 밥의 모습과 함께 시작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밥은 크게 다리에 불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음 장을 넘기면 아주 못된 친구들이 나옵니다. 아니, 이 친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즐겁게 산책하고 있는 밥에게 다리가 빼빼 마르고 웃기게 걷는다고 갑자기 핀잔을 줍니다. 한두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 주변의 모두가 밥을 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놀림은 밥을 너무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마른 다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기고 말았어요. 밥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체육관에 가서 다리를 키우기 위해 여러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다리에 살을 찌우기 위해 음식도 많이 먹어봐요. 다리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패션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밥은 자기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지는 걸 발견해요. 사실 체형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보니 이런 여러 시도에도 다리가 다른 친구들처럼 바뀌지는 않았답니다. 밥은 실망한 채로 혼자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Bob was inspired.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간 아트 갤러리에서 밥은 크게 영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바탕으로 마치 마티스의 그림처럼 자신의 부리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오! How exquisite! A genius! Incredible! 이 모습을 보고 부엉이가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그 전에 빼빼 마른 다리라고 놀렸던 건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다음 날에는 마치 잭슨 폴락의 그림처럼 부리를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Wow, what an incredible beak! 이걸 본 고양이도 놀렸던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밥을 칭찬했어요. 밥은 두 경험으로 자신감을 크게 얻었답니다. And so now, every day Bob paints his beak in a different way.
그리고 나서 밥은 매일같이 그의 부리를 독창적으로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밥의 부리를 본 많은 친구들이 그를 동경하고 멋지다고 칭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빼빼 마른 다리는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게 되었죠. 'He doesn't worry about his skinny legs anymore. In fact, he's now rather proud of them.'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오늘의 동화책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말들과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밥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저는 남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꼬마였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왕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보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보기도 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런 부분에서 크게 고민이 되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밥의 부모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 아이는 책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못된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디를 가건 너를 좋아할 사람은 너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싫어할 사람도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중심을 잃지 않고 네 자신을 소중히 하는 거란다. 모쪼록 모두의 아이가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픽처북 콜라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